오늘도 산행 주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너덜지대를 옆으로 횡단하거나 내려갈 때, 움직이면서 이 지팡이에 의존하지 말라. 그 지팡이는 오히려 땅에 이렇게 짚을 생각을 하지 말고, 이렇게 옆으로 들고, 한 손하고 두 발에 의존해서 횡단하거나 내려가세요. 제가 몇년 전에 이 너덜을 횡단하다가 이게 뛰면서 이렇게 짚었는데요. 이게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 손까지 이 돌에 닿을 정도로 이 구멍으로 그냥 꼭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. 그게 뭐 그냥 뛰자마자 얼굴이 그냥 이 앞에 바위에 콱 박았지. 이빨 두개 부러지고 입술 다 터지고. 뭐안 죽은 게 용하죠. 그나마 다행이지 산은 뭐 8%라도 쇼크로 기절할 수 있지만 이게 다리가 부러지면 산에서 못 나오죠. 그래서 이 너덜 지날 때는 이 지팡이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두 발과 한손 내지 두 손에 의존해서 건너가거나 내려가셔도 돼요. 알겠죠?